안녕하세요. 피부과 의학습대 닥터 허성입니다. 이번에는 안면 홍조에서 자율신계 검사가 과연 의미 있을까? 우리가 안면 홍조 걸린 사람들은 뭔가 자꾸 기대고 싶어져요. 내 안면 홍조가 과연 왜 생겼을까? 내 안면 홍조의 원인은 과연 뭘까? 이 혈관 확장이 일어난 원인은 뭘까? 아니면 왜 나는 혈관 확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붉지도 않은데 안면 홍조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할까?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다는데 자율신경 검사를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어떤 치료의 호전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고 이런 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 기대해 보려고 하는 성향을 가져요. 그럼 과연 이런 안면 홍조에서의 자율신경 검사가 안면 홍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어떤 치료의 호전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큰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고 다니시는 병원의 선생님과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상담을 하신 후에 뭐 치료를 결정하시고 치료의 방향을 잡는 게 좋으실 건데, 우선 닥터송은 자율신경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닥터송이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면 수긍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약간 어떤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검사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의지를 갖고 뭔가 조율을 하는 게 있고 의지를 갖고 조율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 안에 몸에 있는 소화기관을 의지를 갖고 조절해야지 라고 해서 조절하진 않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을 자율신경이 조율하고 있어요. 때로는 교감신경이 너무 자극이 되면 거기에 기량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서 교감신경을 조금 억눌러주고, 이러한 것들이 밸런스를 맞출 때 건강한 몸이 되고 어떤 피부나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안 생기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안면 홍조를 가진 사람들이 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자율신경 검사에 대해서 제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녹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과에서도 자율신경 검사를 가끔 하는데 신경과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자율신경 검사는 우선 전신질환에 대해서 자율신경 검사를 한다. 즉 국소적인 어떤 증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신경 검사를 잘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감이 나는 건 뭐예요? 우리 신체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신적인 증상이 아니고 국소적인 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소적인 증상이 있을 때 자율신경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게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면 왜 과연 자율신경 검사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갖는 의문이에요. 과연 홍조에서 자율신경 검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안면 홍조에서의 자율신경 검사는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냥 환자의 심리를 조금 안정시켜주기 위한 검사지 이걸로 인해서 치료의 결과를 뭔가 더 좋게 내고 뭔가 이 사람의 안면 홍조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런 거를 유도하지는 못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우선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조금씩 항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의사 선생님만 보면 막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혈압 체크할 때 쓰는 표현은 뭐냐면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전이라고 말해요. 이런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건데 자율신경 검사도 이와 비슷해요. 왜? 심장 박동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확 빨리 뛰기도 하고 늦게 뛰기도 하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하면 이런 증상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검사가 평소 때도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가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홍조 환자들한테서 자율신경 검사, 즉 교감신경 항진 검사를 하면 대부분 항진돼 있느냐?
근데 이게 또 이렇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감정 홍조가 있고, 홍조 증상을 호소하고, 나는 분명히 홍조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실제 검사해 보면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감신경 항진되어 있는 걸 검사하는 자율신경 검사가 어떤 홍조 환자들한테 어떤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감정 홍조가 있고 홍조 증상이 심해서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정상인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홍조와 자율신경 검사의 상관관계가 많지 않다. 즉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홍조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떨어진다. 신뢰도가 크게 관계없으니까 이 검사는 홍조 환자들한테 심적 그냥 안정을 한번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걸로 어떤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홍조 증상을 많이 가라앉힌다거나 뭔가 다른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율신경 검사는 홍조 환자들한테 검사하면 그냥 심적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검사 결과가 정상이 나오는 사람도 의심이 되고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너무 또 높게 나와도 걱정을 하게 만들고 뭔가 오히려 최종적으로 홍조 증상을 걱정하게 만들어서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해서는 선생님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게 닥터송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 자율신경 검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립성 빈맥증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자세를 어떤 움직였을 때, 섰을 때, 그럴 때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 즉 전신적인 증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율신경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국소적으로 얼굴 붉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자율신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를 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이 약간 항진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가 다쳤을 때, 어디가 아플 때 병원을 가거나 뭐 막 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을 가거나 할 때 CT를 찍거나 MRI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진단명이 결정되고 그 진단명에 따른 치료법이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율신경 검사를 했더니 교감신경이 조금 항진되어 있어. 그런데 치료법은 없는 거예요. 과연 치료법이 존재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교감신경 절제술이라고 하는 치료, 수술을 많이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베타 차단제라는 걸 복용해요. 베타 브로커라고 하죠. 근데 이게 과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한테 적당한 치료법인가, 특히 안면 홍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적당한 치료법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베타 브로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 중에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려서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혈압 약제예요. 그런데 이 약을 먹어서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면 홍조가 과연 좋아진다? 물론 홍조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면.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뭐예요? 심장 박동수를 늦추니까 반대로 안면 홍조 를 가진 사람이 심장 박동수가 정상을 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부러 60에서 80 정상을 뛰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교감신경이 약간 항진되어 있다고 베타 차단제를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요.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서 홍조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게 되면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머리가 어지럽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실신 신코비라고 해요. 그래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돼요. 이 사람이 혈압이 과연 높은가, 심장 뛰는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가, 즉 빈맥이라고 하죠. 그 이상 올라간 사람들인가, 이런 거에 준해서 약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심장 박동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홍조가 있고 교감신경이 약간 자극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약을 함부로 줬다가는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약을 처방하기 전에는 환자의 심장 박동수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약을 처방해야 돼요. 문별하게 피부과에서 이런 약을 처방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환자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나중에 그 선생님들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의해서 처방해야 될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뭐 T4에 있는 교감신경을 뭐 절제하면 얼굴의 홍조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부작용이 단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하면 반드시 홍조가 좋아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는 사람 중에서 단증이 따라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관계없이 막 땀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붉은 게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얻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자한테 되게 신중히 결정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는 막 교감신경 절제술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에 의해서 따라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했을 때 전혀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반응이 교감신경 절제술을 하신 분들이 본원에 왔을 때 치료를 하면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료 반응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치료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거를 감안하고 교감신경 절제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검사를 했더니 항진돼 있어. 그러면 산소통 같은 데 들어가서 있으면 뭔가 치료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틀려요. 왜? 우리가 대기 중에 뭐 질소가 80% 있고 산소가 20% 있잖아요. 그런데 산소통에 들어가면 당연히 산소의 퍼센트, 대기 중에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높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호흡보다 느려지게 돼요. 그죠? 왜? 산소가 대기 중에 20% 있는데 산소가 60% 정도 있는 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호흡은 상당히 느려져요. 왜? 내 폐는 일정한 산소를 잡아가지고 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배출하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대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일정한 속도로 빨리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면 되게 천천히 뛰겠죠. 그러면 호흡이 천천히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뛰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얼굴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홍조가 좋아졌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그 산소통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즉시 다시 돌아오죠. 얼마 안 있다가 문제는 더 심하게 돌아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산소통 안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해볼 수는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환자분들 중에서 홍조가 심한 사람들 중에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냐? 찌릿찌릿하다, 욱신거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욱신거린다, 찌릿찌릿하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표현을 환자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쓰는 말들인데 우리가 피부를 보면 이런 혈관들이 막 있죠. 근데 우리는 몸에 신경소체라는 게 있어요. 신경소체가 피부를 봤을 때 이 악각을 나타내는 거는 대표적인 게 피부 진피 상부에 있는 마이스노 소체라는 게 있고 진피 하부에 있는 파치니 소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굵은 혈관들이 지나가면서 혈액이 많이 들어와서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 이 소체들을 자극하게 되고 압력을 누르게 돼요. 여기에도 많이 누르게 돼요. 안 그래도 안면 홍조 환자들은 혈관들이 많으니까 이 많은 혈관들에 조금만 혈액이 더 들어와도 그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얘네들을 압력을 가하게 돼서 이 소체들이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찌릿찌릿하다, 욱신거린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소체 주변의 혈관들이 확장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치료에 접근이 있느냐? 그 혈관들이 점점점 작아지고 안정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신경소체를 누르는 그런 느낌들이 없어져서 욱신거리거나 찌릿찌릿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찌릿찌릿하다 욱신거리다라는 걸 설명을 하냐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이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파치니 소체와 마이스노 소체 주변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되면서 압력이 이 측면으로 가해지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많이 안정되고 혈관이 일부가 없어지게 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진피가 튼튼해지고 이 진피 양이 증가되면 혈관과 혈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도 이 파치니 소체를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감소하게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방송은 자율신경 검사가 과연 안면 홍조에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닥터송,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검사가 우리가 왜 하는지, 치료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해드리면, 우리가 안면 홍조 환자들이 먹는 커피가 실제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킨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죠? 그런데 베타 차단제를 주는 건 뭐예요? 그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말은 틀린 거죠. 왜? 커피를 마시는 게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베타 차단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려서 안면 홍조 증상을 좋게 하는 건데 커피가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베타 차단제를 주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베타 차단제를 줬을 때 안면 홍조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 테니까. 제가 한 이런 방송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